첫 방지 하시는 거죠? 네, 심어놓고. 이게 몇 미터 짜리예요, 저희 물이? 어, 많이 처음 650인데 600미터. 600미터?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이팜TV입니다. 오늘은 그 남원에 그 양파를 재배하시는 이제 황길성 농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월 31일 날 전체적으로 정식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11월 14일 날 좀 1차 방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중간에 그 1차 방제를 하기로 예정한 날 좀 비가 오는 바람에 또 날씨가 쌀쌀해서 그래서 오늘 1차 방제 좀 뒤늦게 시작을 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요즘 그 농가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제 붐 스프레이로 이제 방제를 하고 계시고 방제하는 속도가 와 굉장히 빨라요. 일반 동력 분목이나 뭐 광역 살포기도 빠르죠. 근데 광역 살포 같은 경우는 이 약이 처음에 맞는 거하고 뒤에 맞는 거하고 양향이 좀 틀릴 뿐더러 약이 맞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루로 한번 세로로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지나가면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다 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는 지금 1차 방제를 어떤 걸 하고 계시냐면은 일단은 이 뿌리 관리를 위해서 이제 루엔스 이제 아쿠도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제품도 하나 더 추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농약인 살충제 말루포도 방제하고 계시고 또 살균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안 보이네요. 다 쓰셨나 보다. 이제 양파에 이제 고자리팔이나 이제 그 총체벌레 예방 요청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붐 스프레이 지금 용량이 600리터다 보니까 이걸로는 전체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붐 스프레이 약을 다 치면은 물을 또 길러 갔다가 약을 또 조절하고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 트럭에다가 IBC 탱크 한 달에 싣고 다니시면서 약을 바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이렇게 편리하게 좀 해놓으셨어요. 근데 약 준 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 썼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고요. 약의 유실률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붐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작물에 있는 면적에다가 살포를 하다 보니까 그 약이 그대로 식물한테 소복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방제하는 그 약들을 가지고 조제를 하신 다음에 이게 또 처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그 1차 방제로 루엔스 아쿠도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루엔스 아쿠도, 이제 초기, 뭐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루엔스 아쿠도는 결과적으로는 이 식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인산질을 잘 빨아 올려가지고, 냉이나 저온에 강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생육은 그냥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것만 만들어주시면은 정말 쉬운 농사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가형 이제 살균제하고 이제 국민 살충제인 이제 말루프를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루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이라든지 알칼리성 제재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타 제품 섞어도 문제가 없고요. 아쿠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살균제는 문제가 없고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30%까지 사멸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균제 쓸 때 문제가 없습니다. 항생제를 섞어 치실 때에는 좀 미생물을 죽이더라도 좀 큰 병이 왔을 때는 저는 좀 죽더라도 섞어치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